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자, 가자. 아유, 시원해요. 네, 시원해. 안경 착용해주시고, 자, 안경 착용부터 해주세요. 네, 안경 쓰신 분들 크게 안경 쓰시고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안경 착용해주시고, 자, 정면 바라보세요. 저, 네네, 어, 빠졌어요. 자, 안경 교체 부탁드릴게요. 안경 교체 부탁드릴게요. 네, 안경 교체 부탁드릴게요. 바로 인터뷰를 갔다가 이거 하고 바로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딱히. 아, 똑같이 이분처럼 먹는데 불, 안경 불편하다는 게 없다고요? 오히려 국물 튀는 거 막아줘서 그냥. 오, 여러분 저희가 안경을 껴서 라면은 김소리 때문에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국물이 막아줘서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경, 라면 대신 안경 항상 쓰시나요? 네.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네, 저 어, 네, 우리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인터뷰를 하는데 네 밖에 안 하셔가지고. 네. 지금 아직 긴장하고 계신가요? 2, 1, 먹어주세요. 자, 먹어주세요. 자, 이제 저어주시고, 마이크, 네, 마이크 하려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저어주시고, 네, 자, 네, 여기 과자가 아닙니다. 네, 저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자, 자, 최소한 보고 먼저 같이 주시는데 크게 외쳐주세요. 저요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네. 와, 어, 울리면 안 돼요. 울리면 안 돼요. 울리면 안 돼요. 그 다시 버티면 더 안 돼요. 더 안 되고요. 네, 어. 네,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아, 네. 어, 어, 지금, 네, 먹고 있습니다. 자, 구단 먼저 마셨지? 자, 어, 지금, 어, 네. 곧 음료를 드시는 거지. 어, 네, 여러분, 나온 슈퍼까지 말아먹겠다. 이렇게 이런 의식, 누가? 자, 가요, 가요. 자, 누가 먼저, 어, 첫 게임입니다. 첫 게임. 자, 가요, 누가? 네, 자, 누가 먼저 마셨어요? 마셨어요? 자,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 초상 맞춰주셔야 돼요. 자, 자, 힌트는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맞추세요. 자, 맞나요? 그래서 한번 버텨볼게요, 볼게요. 자, 자, 훈민 씨가 정답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게임. 정답입니다. 자, 에이셔 우리 우승자는, 네, 몇 번이신가요? 43번입니다. 네, 지금, 전례요. 자, 내려주시고, 음악 들으시고, 왜 이렇게 리듬을 타요? 이게 리듬을 이씨 먹어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맞추는 거 어때요? 기분 좋죠.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15살이요? 몇 살이요? 6살이요. 몇 시점에 6살이요? 아니요. 그래서 안경 쓰시나요? 아니요. 어떤 거에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에이저 우승은 저희가 43점 4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경과 젓가락 이런 것들은 굿즈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되시고, 비커에 음식물을 저희가 버리시고 비커를 담아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어, 저희가 치울게요. 저희가 치울게요. 저희가 치우기 때문에 자, 이거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자, 비커만 챙겨주세요. 비커만 챙겨주시고. 네. 그때 막 저는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호스트가 어느 날 호스트 막 교환을 했다고. 네, 저는 오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원래 오늘 장소가 판교인 줄 알았는데 광교라는 거예요. 그 한 지금 저기 동선나들목 방향으로 거기 가면 이제 그 뭐냐 비즈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는 그 뭐냐 융합기술연구원 요 건물은 제가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요. 요 건물은 저 안에 그 구내식당 있어. 근데 그때는 여기가 이게 단지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신분당선이 여기 광교까지 연장되기 전이어가지고 저것만 있었어. 신분당선 연장되기 전이어서 저것만 있었고, 그래도 엠버스는 그때도 두 개가 다녔어요. 엠버스는 그때도 두 개가 다녔고, 이제 지금 저 방향으로 가면 광교 중앙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 버스 정류소 다음 정류소가 그 광교 중앙역 그 환승센터인데 거기를 가도 돼요. 거기를 가도 되는데 네 저는 어차피 네 여기서도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강남역 방향 그 서울역 방향 여기서 탈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금 타고 가려고요. 여기서 지금 타고 가서 뭐냐 서울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지금 시간에 여기서 딱히 뭘 먹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더라도 뭐 서울 가서 뭘 먹든 말든 해야지. 뭐 그렇네요. 가기 전에 사실 여기 차이나타운 여기 음식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혼자서 가기엔 단가가 조금 비싸고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월병 두 개하고 여기 드디어 저도 흑당 버블티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기로 했어요. 네, 잘 저어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네 아직 다 젖진 않았는데 그냥 느낌만 어떤지 한번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어차피 그 인천역 동인천역 그 가서 급행 타야 되니까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슬슬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다음번에 봐요. 안녕. 결국 집에 가기 전에 동네에서 이거 그 공화춘 일찍 문 닫아가지고 결국 동네 가서 공화춘 먹고 가네요. 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여기는 이제 수유역 강북구청 근처인데요. 그 강북구청 들어가는 길에 소녀상이 있거든요. 그 도봉로 딱 큰 길에서. 근데 지금 그 소녀상 앞 광장에서
하필이면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집회 안 해? 하필이면 오늘 집회일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동네를 갔다가 일단 오자. 어차피 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이 소녀상들의 위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걸어갔다 오려고요. 일단은 일단은 도봉구 소녀상이 이제 도봉구민회관 앞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치가 쌍문역에서 창동역 사이에요. 위치는 거기 사이인데 여기서 걸어가면 한 아무리 길어도 버스 정류소 한 3, 4개 정도 거리라서 아마 여기서 걸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하필이면 제가 이 서울 지자체 소녀상을 오늘 클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비 오고 집회하고 네 오늘 참 이 컨텐츠의 막판이 역경이 되어가고 있네요. 아주 역경의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옷을 이걸로 입고 오길 잘했어요. 네 지금 일단은 우산을 쓰기에는 좀 뭔가 좀 애매한 날씨고 그리고 가방은 지금 위에 지퍼를 잠궈놨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제가 좀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기에 좀 용이한 복장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노원역이 얼마나 막장 환승 통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7호선에서 올라가는 기준이에요. 제일 마지막 끝으로 노원역의 그 북쪽 끝 통로로 해서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로 두 층으로 올라가네요. 여기서 두 층으로 올라가서 그럼 지하 2층이 되겠죠? 왜 지하 4층까지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태릉 입구였 때문에 계속 이게 아래층으로 내려간 건가?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 2층 지하 2층에서 벌써 1분이 넘어왔어. 에스컬레이터만 탔는데도 1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7호선 그 개찰구고요. 자 여기서 지하 2층에서 헐? 안 그래도 막장환생인데 고장 조치야? 와 아 진짜 이제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두 번이네. 아. 쭉 올라가죠.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저 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4호선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동역부터 당구개역까지는 지상이에요. 그 창동역하고 노원역 사이에 차량기지가 있죠. 그 사이에 차량기지가 있어가지고 이 창동에 있는 그 차량기지를
아마 이번에 그 4호선이 진접까지 연결이 되면 그 차고지를 진접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노원역 사거리를 올라왔고요. 우리는 이제 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이래서 환승이 막장이야. 아, 내려가는 쪽은 이쪽이구나. 방향이 다르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또 한참을 걸어가.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의 막장 환승 통로 노원역이었어요. 더군다나 밑에서 올라가는 방향이면 더 힘들어. 노원역은 왜 환승 통로에서 우측 통행 하지 않나요? 그쵸. 에스컬레이터 이 방향 X자로 설치되어 있어서 한쪽은 그 왼쪽으로만 통행을 해야 하는 구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쨌든 아 배고프다. 벌써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안 걷는 거를 전제로 할 때 5분이 그냥 넘어버리네요. 네, 이제 런타임이 5분이 됐네. 그리고 여기가 아마 그 4호선 통로 끝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사당 방면으로 딱 한 개역만 더 가면 창동역이죠. 진짜 엄청난 막장 환승 통로 또 올라가죠. 심지어 여기 이 구간에 에스컬레이터도 없다? 네,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러면 교통약자들은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여기 끝까지 올라오는데 6분이 걸리네요. 지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월미도로 그 촬영하는 컨텐츠가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 제가 여유가 더 있으면 야외 답사 컨텐츠를 하나 정도는 더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마지막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서포터즈 활동 제가 그래도 크게 안 다치고, 이미 부상은 얻었지만 더 크게 안 다치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송도역에 도착했는데 지금 시각이 지금 한 18시까지 됐어요. 지금 시각이 한 18시 정도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17시 30분에 그 시흥 정왕동에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그 뭐냐 마지막 시간대까지 그 막차가 한 23시 43분에 있거든요, 인천역에서. 근데 야간 촬영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야간 촬영을 하면 이게 지금 난감해지거든요. 네, 여기는 시흥창업센터고요. 그 오늘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만든 그 호주 작가님 만났어요. 네, 경기 문화창조허브 경기 컨텐츠진흥원. 이고, 근데 참고로 여기 창업센터 근처에는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가면 안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시화거든요. 그 시화 신도시. 근데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은 정왕역이고 이제 신길 온천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길 온천역이 있는 거지 네 신길 온천 없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그런 장소인가 봐요.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 장소야 여기? 야, 나 프로포즈 할 사람도 없는데 무슨? 네. 지금 저는 이쪽 뒤로 보이는 길 여기 돈대삼 거리. 네. 저는 여기 지름길로 해가지고 네. 예, 지금 저는 지름길로 해서 네. 이제 원미 문화의 거리로 내려왔어요. 아, 내가 지름길을 몰랐으면 아마 23시에 불을 꺼버리더라고요. 23시에 불 꺼버려가지고 네. 사실 제가 여기서 돈만 넘쳐나면 여기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으니 네. 여기서 지금 23시 5분이거든요 한 10분만 한 10분 정도 여기 돌아다닐 수 있으려나? 다 문 닫았나? 네, 혹시나 했더니 지금 여기는 네 지금 뭐냐 버스가 운행을 안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20분 안에 인천역까지 가야 되는 아주 희대의 과제를 안게 됐어요.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철도의 탄생역 네 인천역까지 원래 한 거기서 23시 17분 그쯤에 출발했는데요. 와, 원래 한 36분 걸리다는 거를 내가 뛰어서 20분 만에 왔다. 뛰어서 20분 만에 왔고요. 그리고 열차 시간표는 구로 막차가 네, 한 대 남았어요. 23시 43분 차. 그래도 와, 내가 죽어라 뛰어가지고 어떻게 막차는 잡았다. 와, 한 대 남았어요. 아, 저기 한 대 있네요. 그리고 수인선도 23시 53분이 오히려 막차네. 네, 어쨌든 아직 6분이나 남았으니까. 아, 6분 남았으면 아 화장실 가서 땀 좀 닦고 올걸. 아, 괜히 뛰어왔다. 아니 뭐 저 앞에 휴지통 있으니까 그 얼굴 땀 닦고 얼굴에 땀 좀 닦고 아 여기 휴지통 있네요. 다행이다.